예솔입니다. 오늘은 이 제품들을 사용해서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 거예요. 제가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은 다 마친 상태예요. 이 쉐딩 브라운을 사용해서 바로 음영 메이크업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쉐딩 브라운 제품은 정말 쉐딩하기에 적당한 컬러인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다른 제품보다 이 제품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이 제품을 강대 쪽과 턱 부분, 그리고 이마 헤어라인, 콧대와 콧볼에 발라줄게요. 그리고 물광 라이트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해주도록 할게요. 이 제품은 흰색, 핑크색 펄이 아주 자잘하게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팅이 가능한 제품이에요. T존과 콧대, 콧망울, 그리고 이마, 턱 끝에 발라줄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딩피치 색상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볼에 생기를 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이 색상도 은은한 펄이 있는 피치 색상이라서 자연스럽게 피부에 윤기를 줘요. 그리고 스펀지를 이용해서 블렌딩 해주도록 할게요. 먼저 쉐딩 제품을 블렌딩 해주고 다른 스펀지로 하이라이터와 웨딩피치 제품을 블렌딩 해줄게요. 블렌딩이 잘 안되는 제품들도 많은데 이 제품은 약간 촉촉한 타입이라서 그런지 블렌딩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마무리가 보송하게 돼서 머리카락이 절대 달라붙거나 하지 않아요. 컨투어링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확실히 얼굴이 더 작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? 여러분도 아미호 컨투어링 마스터와 함께 더 작은 얼굴, 더 입체적인 얼굴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. 안녕!